작년에 2022년 네. 7월에 네.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네. 양평 군수가 국회의원 군수로 바뀐 이후입니다. 시점은. 네. 그때 국토부가 양평군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다른 노선의 대안을 한번 내놔봐라, 제시해봐라. 네. 이미 원안이 다 통과돼서 예타 통과돼서 다 그 어려운 예타를 통과해서 다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다른 대안도 내놔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작년 7월이죠. 그렇죠. 네. 양평군이 그래서 세 가지 를 제시를 해 원래 원안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강화면으로 가는 거랑 그다음에 강상면으로 가는 거 세 가지를 네.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여기서 강상면이 이제 김건희 땅이 일가의 땅이 있는 장소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강상면에 대해서는 양평군이 네. 네. 경제적 재분석이 필요하고 사업비가 증액이 된다 예상이 된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 꼬리표를 달았고요. 네. 그다음에 원안에 대해서는 경제성, 타당성, 지역 주민의 편의성이 더 확보돼 있다라고 해서 양평군의 어떤 그 의지는 확고했던 거죠. 네, 네. 그리고 나서 또 2차 관계 기관 협의를 또 합니다. 네. 그게 이제 올해 1월 16일 날 국토부가 양평군하고 경기도하고 똑같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공문을 보냅니다. 아, 그래. 이 노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양평군에는 지금 강상면으로 가는 그 이제 그 노선이 바뀐 안을 보내고 경기도에는 원안을 보냅니다. 아, 그래서 어제 김대원 지사가 자기네들 몰랐다. 몰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건 뭔 또 수작이었어? 그러니까 이게 경기도 입장에서는, 국토부 입장에서는 경기도한테 바뀐 원을, 안을 보내면 난리가 날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김동연 지사니까. 그렇죠. 근데 양평군. 장난쳤구만. 그렇죠. 양평군 지금 현재 분수가 국민의힘이니까. 네. 이쪽에는 바뀐 걸 딱 보내고. 이쪽에는 경기도에는 원래 원안을 보내고. 그게 어제 뽀록 난 거예요.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국토부는 경기도 보고 너희들 불렀는데 아무 얘기 안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에서는 무슨 소리냐 나중에 비교를 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는 사실상 원희룡 장관이 장관이 되기 이전부터 국토부가 뭔가 수상한 아주 치밀하게 실무 라인에서 움직였구만. 그렇죠. 뭔가 치밀하게. 라인이 원희룡 선에서 움직인 게 아니라 전체 조직에 뭔가 움직임이 뭔가 있었다. 그게 대통령실에서 직계로 라인을 네. 꽂았다 그런 얘기 자꾸만 나와요. 원희룡도 몰랐다. 그렇죠. 그렇죠. 아.